회개는 눈물을 흘리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로 인해 통회하거나 자백에서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의 적극적 근거는 바로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완벽한 몸부림과 그 죄에서 유일하게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에게로 돌아갈 때 이것이 회개의 적극적인 근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에 참된 근거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회개의 적극적인 근거로 인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